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일명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이미 합법화된 다른 주도 있습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한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 더 걱정이 큰데요. 관련해서 재외동포 영사국 이재원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한국인 관광객이 마약 위험에 노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올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인 21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판매 소지 흡연을 갖다가 합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이 마리화나를 갖다가 소지하거나 아니면 흡연한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우리 인천 세관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약한 100일 동안 특히 캘리포니아에 오는 우리 여행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특별 점검을 받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 특히 공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접근해가지고 불상의 물건을 줄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리핀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조직이 경찰 당국과 연계해가지고 자기 가방에서 특히 물건을 집어넣는 일종의 그 셋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가방 속에 어떤 총기류나 아니면 마약 같은 금제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특히 중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발견하실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 공관에 연락해가지고 공관에 그 구조를 갖다가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신정부의 그 재국민 보호정책 강화에 더불어서 해외여행하신 우리 여행객 또는 우리 국내 국외 체류자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영사 제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